안녕하세요. 근황올림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피지컬 100에서 탑5에 들었던 조진형님입니다. 최근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 어떤 분인지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직접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인터넷 가입 시 통신사 상관없이 최저 요금 설계 받아보실 수 있고 가입 시에는 현금 혜택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혹시 인터넷 변경 예정이시거나 인터넷 가입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민족을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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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만져보면 진짜 많이 만져보세요. 솔직히 말해. 네.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예 만지죠. 우와! 하면서 전부 다. 만져보면 됩니다. 그래. 힘 좋은 거냐. 좀. 와. 아, 네. 만져보셔도 됩니다. 네. 안 잡혔는데요? 네, 지금 요새 좀, 요새 운동을 못해갖고. BBC에서도. 아, BBC하고 AFP. 예, 하고, 예. 그 이제 은지라고 둘이 이제. 남자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사람, 여자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사람. 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 지금 외국 난리가 났다더라고. 제브라이 그런 데 좀 난리가 났다더라고. 영어로도 막 DM도 오고 그러세요? 많이 옵니다. 남미 쪽에서. 남미 쪽에서. 오고, 프랑스, 뭐, 미국도 오고. 근데 제가 못 했거나 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화보를 찍잖아. 아니, 근데 화보를 많이 찍으셨잖아. 온라인 뿐만 아니라 많이 알아보시지 않을까? 웃긴 게, 어린 여성분들이 좋아하시죠. 요새 다 뭐 귀엽다 하더라고요. 뭐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아, 저 사람 뭔가 나 알아본 것 같다. 아, 지금 바로 보여요. 그게 표가 안 나면 되는데. 그 사람, 뭐, 표 보여요. 그냥 보니까 나도, 와, 이거 채면은. 한 두세 번 맞추면, 아, 예, 이러고. 저번에 제일 웃긴 게, 저번에 홍대에서 밥 먹는데, 혼자 밥 먹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장면. 밥 먹는데, 와, 진짜, 와, 근데 좀 힘들더라. 와, 이런 느낌인가. 고기를 어떻게 뜯어야 되지? 입은 똑바로 해. 입은 어떻게 뜯어야 흘리, 되지? 예, 흘리면 안 된다, 흘리면 안 된다. 추성훈 씨랑 그 허벅지 씨랑. 와, 뜯어야 되겠다. 진짜. 갑자기 주성님 이제 부르더만 갑자기 열이 죽는 거예요. 주사를 보면 제일 잘 그렇습니다. 내가 속으로 아, 왜 그러시지? 해요. 했는데 좀 재미있, 개그 욕심 좀 있으시더라고. 막 이러다가 내 사진은 잘 안 나는데 내가 사실 카메라 보고 웃었거든요. 아니, 형님 이제 몸무게 차이도 많이 나시고. 마동석이라는 별명도. 김해 마동석이 은성 좀 닮았다 하더라고. 그때 MBC 가서 찍었는데 와 마동석 것도 막 그 사람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깔롱 좀 찍고 딱 찍고 99도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그때 무슨 생각 했냐면 와 이거 잘하면 진짜 바보 되겠다 이게. 됐으면 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양아치 깡패에다가 막 쓰레기 완전 그때 그러니까 그런 악박감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뭐 형님 죄송합니다. 뭐 처음에 깜깜인 줄 알았습니다. 뭐 조폭인 줄 알았습니다. 문신충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제 그 방송 놓으면서 이제 보고는 이제 다 좋게 봐주시는 거. 문신이 없다는 것도 뭔가 그런 호감 포인트가 되는 네, 그런 거죠. 저는 당연히 문신을 안 한 건데 그걸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문신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것뿐입니다. 아틀라스의 형벌 1시간 경과.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사실 그 아틀란티스예요. 2시간 14분을 50km짜리를 든다는 게 누가 이런 말 했어요? 핸드폰 2시간 들고 있어 이게 바라보도 했거든요. 시작을 들었는데 몸이 다 마비가 왔어요. 다리 밑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지가 이제 오른쪽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이쪽 옮겨야죠. 이렇게 옮겨서 이제 지가 좀 없어지면 이쪽이 또 지가 와요. 등하고 다 와요. 와, 자다 그 몸에 5만 지가 진짜 안 나온 데가 없어. 위에서 이제 윤석민이 한 말이, 아, 이 게임은 저 형님 둘이밖에 할 수 없는 게임이다. 이 말을 듣고, 주성훈 형님이 뭐 이랬다더라고요. 야, 상금 엄마고, 아니 상금 이러면 돼. 야, 저한테 3억 준다니까 그만해라. 이제 좀 그만 좀 해. 이랬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서바이벌 마음이 괜찮은데, 서바이벌이니까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 진짜 이 긴장감이 극도로 와요. 이게. 밥을 먹는데 마지막 날을 먹고 나오는데 오바이트로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긴장하는 거예요. 아 이게 긴장이 극도라고 있구나 내가. 윤석민도 잠 못 자고 와요. 그 올림픽 한 사람들도 눈이 벌게 와갖고 다 잠을 못 자가 그 정도로 긴장을 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한테 좀 멋지게 보이고 싶고 내가 찍으러 갈 때마다 와이프한테 아, 내가 이제 갔다 올게 아한테 말을 안 하는데 도현이가 유치원 가다 얘기하는 우리 아빠는 일산 KTX에 넷플릭스 찍으러 갔어요. 선생님이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넷플릭스를 찍으러 가셨다고 들었어요. 내가 아, 어떻게 알고 갔는데? 모르죠. 근데 지금 내하고 와이프하고 얘기해 듣나 봐요. 아, 옆에 있으니까. 예, 예. 웃기겠고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화보를 찍으러 가셨다고. 화보 찍으러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기분도 좋고 아 그래
이제 유치원 가니까 전부 다 선생님 다 나고 아버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아 너무 자랑스러운 네. 아빠죠. 그럼 내가 짤 수 있는 건 다 짜야 되거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부위는 다 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가족이고 아빠는 다 똑같거든. 시기하고 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난 결혼했고 지금 결혼 안 했거든. 지가 아 있으면 아 있었으면 이길 수 있지. 남자가 관계하고 아빠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우진이 형. 총회에서 우승을 해서 우승 상금을 그 동생이 저희 팀인 동생이었는데 결승 찍기 전날 1화가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그 1화를 보니까 이제 그 동생이 이거 들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엄마 지가 니 혼자 어머니 모시고 형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아가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도와주겠다 싶어서 이제 상금 받자마자 이제 내가 어머니 찾아뵙고 뵙고 600만 줬어요. 네. 10% 이상 주셨네. 500 아니죠. 10%가 아니고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옷을 줬어요. 3천만에서 수수료 떼고 2천만백에서 해준 거죠. 우리 어머니가 뭐랬냐면 야, 돈 다 주부지 만다 그러는 우리 엄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그래. 훌륭하시구나. 네, 어머니가 좀 항상 어릴 때 어머니가 좀 그런 걸 많이 봐서 제가 다 주부지 만다 그 600만 원 주느라도 내가 그건 아니다 이거 한번 내가 해줘. 그 처음 이제 진영님 등장했을 때 딱 세 명과 함께 회사하다가 들어올 때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 같은 약간 그러다가 자동차 딜러라고 들어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와 저는 그냥 깡패나요. 거의 다 처음 보면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고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하고 막 부딪히고 이래도 막 일하거든요. 하는데 덩치가 작아 제가 원래 작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는 그때 그대로예요. 그래서 주먹 세계에서의 유혹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없으셔요? 없고 예 그 뭐 싸움도 못하고 싸움도 그리고 싸움 해본 적도 없고 아예 그런 쪽으로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생각도 10년 17년째 하고 있는데 뭐 사기라는 거는 위에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에서 많이 심했어요. 네. 근데 밑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17년을 네. 했으면은 그렇게 그러고 벌써 있었으면 뭐 터졌겠죠. 그렇죠. 또 아시는 분들이 와서 소문 금방 나고 팔고 나가면 다 알거든요. 네. 네. 장사를 하면서 왜 말을 안 하냐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일할 때도 그냥 가서 아 저 차장 사람들 하면 괜히 차 사야 될 것 같고 내한테 뭐 괜히 약간 그런 게 보여서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사기를 당했네. 내가 사기를 한 두 번 당했어요. 두 번 당하고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보인다. 내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작았어. 모델과 출신이라고. 네, 모델과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운동을 이제 시작한 게 그냥 너무 작아서 했거든요.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커지는데 운동을 지금 한 27년째 하고 있었는데 우유를 하루에 한 3리터씩 먹었어요. 우유가 좋다고. 단백질. 햄버거 5개씩 먹고 뭐 이랬는데. 뇌를 잡는 게 운동이었거든요. 이게 운동이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를 잡아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계획? 다음 주부터 또 촬영 들어가고. 네, 촬영 들어가고. 방송 들어온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이제 연락 계속 오거든. 요즘에 진짜 너무 가분한 좀 관심도 받고 사랑을 받고 부담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피지컬 백은 끝났지만 앞으로 더 활동을 할 거라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한국의 남자가 좀 강하다는 거를 또 한 번 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